안녕하세요. 오늘도 이렇게 택배를 하나 받았습니다. 제가 그 수집하기 위해서 하나 주문을 했는데요. 동호회 길을 통해서 동호회에서 이렇게 좀 그 원하는 그런 그 주화가 하나 있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. 무게가 상당합니다. 이 같은 경우 안양에서 왔거든요. 경기도 안양에서 왔는데 일단은 물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특년도고요. 아주 귀한 그 주화입니다. 은행에서는 지금 구하기가 힘든 거죠. 보겠습니다. 어우, 야, 뽁뽁이로 아주 똘똘 말아놨네요. 우선 포장은 좀 잘 해주신 것 같아요. 안에 내용물을 한번 볼까요? 예, 뽁뽁이로 아주 잘 샀습니다. 어우, 네. 뽁뽁이에다가, 또 뽁뽁이, 에다가 썼네. 볼까요? 어? 아, 요겁니다. 예. 하나, 둘, 셋. 와. 네. 이게 뭐냐면, 롤찍으로 확인하는 연도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. 요 뒤에 보면은, 19라고 써 있죠. 이게 19년도 롤입니다.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예. 여기 50개 미사용 동전이 50개가 말려 있는 거죠. 2019년. 예. 2019년 롤입니다. 예. 뒤에 19라고 써 있죠. 여기 19년 롤이라는 표시고요. 알다시피 이 19년 100원짜리 롤은 굉장히 귀합니다. 발행량이 총 3천만 주인데 일부만 이 롤이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롤이 굉장히 적죠. 시중에서도 요 100원짜리 롤이 그 사용 동전이 발견이 됩니다. 근데 이거는 롤입니다. 미사용 동전이 이렇게 자, 말려갖고 있는 거죠. 이것도 연도수 확인해 볼까요? 여기 뒤에 나와 있네요. 19라고 써 있죠. 뒤에. 예. 19년 11월 14일에 그 발행이 된 겁니다. 2019년. 예. 이게 그, 은행에서 요번에 그, 뉴스를 보시면,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, 이게 은행 직원이 짜고, 그, 요거를 반출을 하다가, 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이상 이 19년을 그, 은행에서 주지를 않죠. 그렇기 때문에, 더욱더 귀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이거는 앞뒤가 다 19년으로 써 있네요. 예. 그래서 요 가치가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고요. 앞으로도 굉장히 귀해질 겁니다. 롤 자체가 귀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19년 롤은 더욱더 귀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 딱 담아가지고 보관을 해도 되고요. 예, 이렇게.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거 한번 수집을 해서 꼭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아주 귀하기 때문에. 예. 18년도도 귀한데 19년도도 굉장히 귀합니다. 가격은 아직까지 19년도가 더 저렴해요.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많이 은행에서 풀려온 걸로 예상을 합니다. 근데 2018년도도 또 만만치 않게 또 풀렸어요.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18년도가 훨씬 비싸고요. 19년도는 그나마 조금 더 저렴합니다. 그래도 앞으로 더 빛을 보기에는 또 19년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거 롤주와 100원짜리 이런 거 한번 꼭 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러면 수집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